총선을 2주 앞두고 여권이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전체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빠진 세종은 물론 충청권 전체 표심을 노린 승부수를 띄운 건데 야권과 지역 시민단체들은 총선용 아니냐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에 있는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일부 이전이 아니라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등 완전한 국회를 세종에 세우자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한 위원장은 국회 세종 이전이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세종을 워싱턴 DC에 버금가는 정치 행정 수도로 만들 거라며 여의도 국회 부지는 규제 개혁을 통해 금융, 문화 중심의 메가시티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영선 후보의 공천 취소로 민주당 표심 흡수가 최대 변수가 된 세종갑 등 세종 두 개 선거구는 물론 넓게는 충청권 표심을 노린 승부수로 풀이됩니다. 이영선 후보 낙마로 반사 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선 당시에도 세종 대통령실 국회 이전을 약속했지만 단 두 차례 국무회의에 그쳤다며 꼼수가 아님을 보이라면 세종을 행정수도로 선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이거 행정수도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국회 의사당 완전 이전만 한다. 그러면 이게 편법입니다. 민주당이 빠진 세종갑의 유일한 진보 후보가 된 김 후보는 자켓과 넥타이를 파란색 계열로 착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세종 지역 시민단체들은 국회의 완전 이전은 선거마다 나온 헛공약으로 560만 충청도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영선 후보 공천 취소에 따라 세종시 선거구도가 복잡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진영 모두 차별화된 정책과 선거 운동을 내놓으면서 세종시 선거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